최상병 특검법 재표결 결과에 따른 전국 시나리오 대분석 김준일 쌤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겨레TV에서 공개해서 지금 장안의 화제 새로운 단독이라고 하죠. 언론 용어로 단독된 내용들을 공개한 녹취 파일들을 공개한 다큐멘터리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동정범이라는 다큐 파일인데요. 네. 새로운 이제 녹취들도 공개되고 있으니까 지금 한겨레 홈페이지 한겨레 TV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좀 관심 부탁드리면서 이미 뭐 대부분의 언론이 관심을 갖고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자, 이거 제가 기사를 보면서 좀 충격을 먹었어요, 사실은. 네. 물론 익히 좀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은 이게 실제로 그 임성근 사단장이 본인이 얘기를 하기를 나는 아무런 지휘권도 없었다. 그렇죠.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7대대장,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7대대장의 변호사가 나와서 이 당시의 사건을 녹취록과 함께 완벽하게 재구성을 했는데 네. 다 임성근의 거짓말이었다라는 게 밝혀지고 그렇죠. 굉장히 충격적인 거는 사실 중간 간부들은 수변수색도 사실 좀 난색을 표하던 입장에서 갑자기 지시 이후에 수중수색을 감행하는 것으로 상황이 변경되죠. 자, 일단은 기사가 뭐 여러 건이 있지만 크게 이제 두 건이 있어요. 단독, 최상병 실종 뒤 임성근, 애들 언론도 접촉 안 돼. 트라우마, 나중 문제. 그래서 사고가 난 다음에는 본인이 보신에만 급급했던 뭐 이런 게 있는데 본인이 개입한 게 없으면 왜 이렇게 했겠냐. 그 앞단에 나온 게 뭐냐면은 단독, 최상병 사망 전 녹취 파일. 이거 따옴표에서 물속에 있는 거 보시려면 뭐 이런 내용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포병가 아니 해병대 1사단이 이제 지원을 나와 대민 지원을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 육군의 이제 지휘를 받게 돼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크게 보면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 그 대민 지원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수해 복구를 하는 팀이 있었고 그리고 수색을 하는 팀이 있었는데 수색도 수변 수색과 수중 수색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사고가 난 7포병대대 여기 지금 그 최상병이 안타깝게 사망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지시가 뭐였냐면은 대민 지원이었어요. 수해 복구였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수해를 지금 그러니까 복구라 하지 말고 수색자 실종자를 수색하라라는 지시가 나왔고 그다음에 당시에 너무나 물이 많이 불어나서 수변이냐 수중이냐가 의미가 없어진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임성근 사단장이 지금 직접적으로 사실상 직접적으로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이렇게 원래는 원칙은 뭐냐면은 물이 깊은 경우에는 이렇게 끈이라고 하죠. 그쵸. 끈으로 서로 묶어가지고 일렬로 이렇게 쭉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모양이 안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둑판식으로 해라. 바둑판식으로 하라는 거는 거리를 더 벌리고 그리고 띄엄띄엄띄엄 앞뒤로 해가지고 쭉 이렇게 가라. 그리고 뭐 빨간색 옷을 입으라. 이거는 이미 지시가 뭐 나왔다라는 건 나왔죠. 언론의 노출이 되게. 예,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거를 지시를 했고 그거를 이행을 하다가 이런 사고가 났다라는 게 지금 다 드러났다. 이거는 어떻게 이럴 수가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고 사고가 난 다음에 이렇게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지? 정말 좀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지금 내용이에요.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두 가지 굵직한 팩트가 새로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한겨레TV가 제작한 다큐에 드러난 거는 임성근 사단의 직접적인 지시. 그러니까 이건 임성근 사단의 뭐 수사용으로 말하자면 범죄 혐의겠죠. 범죄 혐의가 공개가 됐고 그 전에는 이 사건의 어떤 출발점으로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다라는 것이 즉 그 전까지는 박정훈 전 대령의 단독 주장이었는데 그것이 확인되는 물적 증거, 그러니까 휴대폰 녹취라든지 그 다음에 복수의 증언자들이 지금 나온 상황이거든요. 이 두 가지 굵직한 팩트. 이번 특검법 표결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어느 정도는 약간은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게 뭐 엄청나게 이를테면은 막 20명, 30명이 움직이지는 않겠지만은 사실은 한두 명이라도 이거를 본다라고 한다라면은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반대만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국민의힘 의원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한번 꼭 의원님들 꼭 보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글쎄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정략의 문제, 뭐 당리당략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의 진실을 우리가 밝힐 수 있는지, 우리가 더 한 발자국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지를 좀 볼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그 민주당은 생존 해병대원 어머니의 편지와 함께 양심에 따라 재발표결해 달라. 지금 그리고 이게 먹힐 수 있는 국면인 게
이제 의원들이 무기명으로 투표를 하는 거고 예. 그다음에 원래 의원들의 무기명 투표는 사실 단속이 잘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죠. 원내대표 선거라든지 국회의장 선거라든지 이런 걸 보더라도 이런 상황인데 이게 좀 어떤 변곡점 지금 처음에 특검법과 달리 흘러온 상황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국회 거의 마지막인데 21대 국회 어떤 변곡적 상황들이 좀 여당 의원들의 마음을 바꿀 상황 좀 요인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내일 이제 표결인데 이 표결이 시간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상당수의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흔들리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 편지 자체가 이제 그 박주민 원내수석 부대표가 이제 여당 의원 네. 전체한테 보낸 그 편지 자체가 엄청나게 저는 했을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오히려 뭐 역풍이 불 수도 있다. 뭐 국민의힘 네. 의원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네. 그거는 그냥 나는 어차피 그러니까 반대를 할 거니까 뭐 이게 역풍이야라고 주장을 하는 거지 그게 뭐 이렇게 찬성과 반대를 막 흔들리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한글의 단독 보도나 이런 상황을 보면은 상당히 고민을 할 것이다라는 거고 지금 어제나 오늘자 이제 기사를 보면은 여당 의원들 이제 58명인가요? 네. 지금 낙선 낙천이 58명으로 네. 기억하는데 이분들이 상당수가 지금 연락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연락 안 받는다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안 나올 수도 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네. 안 나와버릴 수 있어. 네. 아니, 본회의장에 안 나오면은 정족수가 줄어드니 그러면은 이 이제 가결에 필요한 3분의 2의 3분의 2 네. 숫자도 줄어드는 거예요. 모수가 줄어드니까. 모수가 네.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제적 의원, 네. 제석 의원의 3분의 네. 2잖아. 제적 의원의 절반, 제석 의원의 3분의 2니까 그거가 이제 하나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은 연락을 안 받는데 나왔어라고 네. 한 다음에. 본인의 소신 투표 뭐 이런 것도 가능할 수도 있는 거죠. 아,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재적 인원에서 전체가 다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17표가 이탈을 해야 됩니다. 들어가기 앞서 우리가 단도직입적인 정신을 살려서 몇 표 보십니까? 이탈표. 아 내가 진짜 네. 냉정하게 이거는 냉정하게 네. 얘기를 해야 돼. 왜냐하면은 네. 딱 이게 맞출 때 쾌감이 있잖아. 예. 저는. 방어가 네. 그냥 꽉 찼어, 꽉 찼어. 선생! 오, 방어가 녹아.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우와! 이거. 평양바다에서 잡은 영양만점 장어를 올려 만든 장어 품은 연잎밥. 국내산 최고급 암꼭대로 만든 프리미엄 알배기 간장게장. 네이버에서 통영행 검색하시면 됩니다. 딱 이게 맞출 때 쾌감이 있잖아. 예. 네. 저는 9표 봅니다. 9표? 9표. 아, 저는 12표 봅니다. 12표 봅니까? 네. 네. 자 간장게장 4개 할까? 아 좋습니다. 네. 지는 사람이 간장게장 무제한으로 쏘기. 아니 9표 12표니까 3통. 3통? 네, 3통 좋습니다. 예. 자 좋습니다. 일단 9표 이탈할 것이다 라고 보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제가 명단을 네. 다 봤어요. 아 국회의원 명단을 다 봤다. 네, 그 국회의원 명단, 국민의힘 네. 명단 그 중에서도 네. 낙선 낙천한 명단을 쫙 보니까 네. 관심법이 딱 발동을 한 거야. 아 이분! 내가 이탈할 상인가? 이탈 자넨 이탈할 상이네. 딱 보이는 사람이 4명 말고 4명 말고도 5명이 더 있더라. 아. 예, 지금 4명이라고 하면은 이미 나는 재결 표결을 하면은 찬성표를 던지겠어 한 사람이 4명이 있죠. 네.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그러면? 네. 자, 4명 있습니다. 자. 훌륭하신 분들. 네. 자, 김웅 의원. 네. 그리고 안철수 의원. 그리고 유희동 의원, 네. 그리고 갑자기 부상한 네. 우리 최재형 의원. 최재형 의원. 네 분이에요. 네. 김웅 의원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선택적 기억, 단기 기억 상실증만 빼놓고는 그렇죠. 완벽하신 분이다, 네네. 이분은 정말로. 왜 빨리 기억을 못 찾으실까 그 생각을 들기는 해요. 저서도 훌륭해요, 드라마가. 예, 네. 네. 그렇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번에는 네. 그 같이 퇴장을 해가지고 네. 피켓 들고 시위하셨잖아요. 아. 근데 욕을 오질라게 먹었어. 진짜. 이번에 철수 안 한다. 다른 사람들 먹는 거에 한 3배는 먹은 것 같아. 안철수 네. 의원이 만약에 여기서 또 철수한다, 그럼 네. 어떻게 돼? 어떻게 됩니까? 정치생명 끝이지. 아, 끝이다. 예, 이 정도까지 얘기를 했는데 누가 신뢰를 할 수 있겠어, 안철수 의원은. 네. 예. 자, 저 두 분은 그렇다고 쳐요. 저 두 분은 어쨌든 소수 목소리를 내기도 했고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뭐 다른 노선을 선택할 수도 있는 이 두 분. 이 두 분이 의미입니다. 아, 미스테리아. 예. 유희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평택에 의뢰 출마를 해가지고 아마 낙선을 했을 네. 평택 의뢰였을 거예요. 정책위 의장까지 하셨는데. 네, 정책위 의장까지 했는데 일단은 소위 말하는 개혁 보수 그리고 과거에 이제 유승민계로 좀 분류가 됐던 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분은 어쨌든 평택이 수도권이에요. 네. 수도권이고 수도권 평택이라는 데가 지금 굉장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경기도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소위 말해서
40대 여기가 이제 뭐 삼성전자 공 그렇죠, 뭐 그 공장. 지역구에 있는지 모르겠으나 네네. 어쨌든 삼성전자 공장도 있고 뭐 미군 부대도 들어오고 네. 하면서 굉장히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그렇죠. 굉장히 젊은 세대들이 네. 많이 들어오는 데거든요. 이거를 본인이 했을 때 반대만 한다고 했을 때 정치적 미래가 있을까? 물론 아. 공천을 뚫어야 되지만은 다음 공천은 누가 준다? 확실한 거는 윤석열은 아니다. 아니다. 윤석열이 아닌 거는 100%잖아. 그렇죠. 2027년에 임기가 끝나고 네. 2028년에.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대선을 이기고 그러면은 여기서 해볼 만하다. 이거는 본인의 소신과 함께 어떤 정무적 판단? 이게 같이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최재형 의원은? 최재형 의원은 오늘 그 호준석 대변인하고 네. 제가 네. 방송을 했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분의 정무적 감각이 매우 떨어져서 이분은 네. 꼭 반대로만 가시더라. 아. 지는 쪽으로만 가시더라라고 아. 하는데 뭐 저는 그렇게 봐요. 이분은 진짜 소신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진짜 소신이고요. 왜 네. 소신이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네. 사실 이분이 여러 가지 정치적 평가가 있지만은 감사원장 할 때 문재인 정부 때 감사원장 할 때 불의를 본인의 입장에서는 불의를 참지 못하고 이렇게 좀 뛰쳐나오신 네. 분이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어떤 신념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당 정략적으로 움직이는 분은 아니다. 어차피 지역구도 낙석을 했고 게다가 종로, 네. 네, 종로도 그렇게 됐고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글쎄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 배를 탄다고 정치적 미래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보니까 이분도 어느 정도 판단이 있지만 이분은 소신에 좀 더 가깝다. 자 그러면 봅니다. 지금 네. 김준일 선생님이 얘기한 대목 예를 들면 수도권에서 정치적으로 미래를 모색해야 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어차피 다음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 주는 게 아니잖아. 내가 여기서 소신을 발휘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김웅 의원은 한 10명까지도 보고 있고 천하람 당선인도 두 자리는 나올 거다. 이탈표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딱 어느 순간을 지나쳐서 17개가 되면 사고가 나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여당 입장에서는. 자, 그 시나리오 분석을 지금 해보죠. 자 여기 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예. 자, 일단은 어느 거부터 할까? 자, 10표 미만부터 밑에부터 갈까? 미만부터 예, 10표 네. 미만. 사실은 10표 미만에 하나가 더 있어야 돼. 여기에 8표 미만 뭐 이상 이렇게 하자. 아, 8표. 8표 이상 10표 미만도 사실 의미가 있어요. 왜 네. 그러냐? 왜 그래? 네. 이유가 뭐야? 22대 국회에서는 8개만 이탈하면 되죠. 108명 지금 네. 국민의힘 의원이잖아. 물론 네. 구성이 바뀌어요. 그렇죠. 물론 구성이 바뀌긴 하지만은 8표 이상이 나오는 것과 그 미만으로 나오는 것은 국민의힘이 받는 심적인 충격이 상당히 다르다. 다르다라고 네. 볼 수 있어. 어쨌든 네. 아 8표 미만으로 하자. 미만. 자. 그러면 일단 까봤는데 막 떠들썩할 것 같았는데 8표 미만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한마디로 뭡니까? 국민의힘 먼저. 잔치집이다. 아, 잔치집이다. 아. 신난 거지. 거봐. 무슨 이탈이 있어. 똘똘 뭉쳐가지고 한치의 빈틈도 없이 우리가 완벽하게 물새틈 없이 막아냈어. 그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지도력이 있네. 황우여 역시 묵은 생각이 맵네. 이런 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물론 이게 죽으러 가는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네. 여의도 밖에 국민들은 저 자네 구르는 뭐 이게 아예 눈물이여 뭐 이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지만 하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네. 환호성이 이렇게 와 나올 수도 있는. 그럼 민주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주당은 침묵이죠. 침묵. 아, 침묵. 예, 네, 침묵과 아쉬움. 아, 아쉬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 순간 정적이 흐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이제 약간의 약간의 환호성. 너무 대놓고 좋아하지 못하고 일부에서 소리가 나올 테고 이쪽에서는 싸 하고. 아쉬웠다.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은 혼술. 자, 아니 뭐 김건희 여사랑 드실 수도 있어요. 네. 플러스 여사님 해가지고 네. 잔치집인데 잔치집에 뭐가 필요해? 술. 술이 필요하지. 아 이거는 한 잔을 또 우리가 안 하기가 그렇고. 제가 말입니다. 예? 네.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네. 예? 하면서 이렇게 네. 딱 한 잔에 하시지 않을까. 주영 의원 들어오라고 하고 네, 어쨌든 그런 분위기다. 예. 자, 근데 8표를 넘었어요. 그러면 뭐 10표 미만이라고 하던 10표라고 하던 어쨌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표 미만, 그러니까 네. 8표에서 이제 10표 정도 나오면은 여기에는 잔치집까지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훅 숫자가 느낌이 달라지죠. 안도. 안도. 안도 정도가 되겠지. 아. 네, 잔치집은 될 수 없고 안도했다 10표 미만 선방했다 이렇게 보는 거야. 젖잘싸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자 민주당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됩니까? 아쉬움을 넘어서
아까비. 아까비. 아. 아까비가 되는 거야, 아. 아까비. 그, 소위 당구장 같은 데서 말하는, 아, 깬지 반장 차이다. 깬지 반장 차이다. 아. 아. 이만큼. 네. 뭐, 아까비. 머리칼이 한 장, 아. 머리칼 끄고 네. 하나 딱.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네. 아까비. 벗기지 못했다. 네. 네. 아, 그러니까 제가 다른 게 아니라. 당구공 맞추지 못했다. 네. 네. 뭐, 맞추지 못했다. 네. 이런 거죠. 자, 윤석열 대통령 어때요? 윤석열 대통령은 역시 혼술. 예, 네. 역시 여사님하고 아. 같이 혼술. 뭐 나는 이렇게 해야지. 그냥 맨날 술이야. 예, 네, 어차피 10표 네. 미만이든 8표 이런 거를 복잡하게 생각하실 분이 아니라고 그냥. 자, 그러면 네. 세 번째. 자. 부결은 됩니다. 부결은 되는데 지금 뭐 김웅 의원이나 천하람 당선인의 의견대로 10표 이상이 나와요. 막 14, 15, 뭐 12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국민의힘 어떻게 됩니까? 자, 10표 이상이면 어떻게 돼? 난리지, 난리. 10표 이상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적 의원수에 따라서 통과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요. 네. 10표 이상에서 뭐 네. 17표 이상 이제 통과되는 가결은 우리가 네. 빼고 네. 부결되지만은 10표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난리. 난리. 왜 그러냐? 아까 네. 제가 얘기했잖아. 다음 국회는 몇 명이야? 108명. 108명이야. 네. 8 8명이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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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이라고 하면은 물론 인적 구성이 바뀝니다. 계속 네. 말씀드리지만 하지만은 지금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여당 내에서도 실정이나 지금 뭐 거짓말, 대통령의 거짓말, 뭐 누구의 거짓말 이거에 굉장히 분노했다라는 거고요.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이것 때문에 떨어지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 그럴 수 있죠. 네, 왜냐하면은 제가 예전에 그 선거 분석도 네. 한번 해드렸는데 두 번에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거 말고 한 달 남겨놓고 두 번의 변곡점이 있었어요. 네. 3월 10일 날 이종섭 호주 대사가 출국했을 때 네. 3월 10일 이전 여론조사하고 네. 이후 여론조사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네. 런종섭 사태. 런종섭 사태가 3월 10일 날이었었고요. 네. 그다음에 12일 뒤에 대파, 합리적 대파 사건이 있었어요. 그 두 개 때문에 여당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네. 이거가 지금 이게 지금 그거잖아요. 지금 네. 최상병 특검이 네. 지금 빡친 의원들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분명히 있다. 네, 분명히 있다. 아. 분풀이를 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네. 예상 의원들 이름을 쫙 네. 적으면 그분들 위험해. 아. 하지만 몇 분 한번 내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 아. 물론 이건 제 뇌피셜이니까 네. 들은 게 아무것도 없지만 어쨌든 자, 난리가 난다. 이거는 네. 큰일이다. 네. 그리고 전국 주도권을 이제 지금은 굉장히 많은 뭔가 여야 야가 막 이렇게 부딪히고 있지만 상당히 많이 상실할 수 있다. 전국 주도권. 상실. 상실. 네. 뭐 이렇게. 22대 국회 개원도 하기 전에. 예,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자, 민주당은 어떻게 됩니까? 민주당은 희망을 봤다. 아까비가 넘어서 이제 희망. 희망. 예. 뭐 꿈도 희망도 없어가 아니야. 이제 희망이 있는 거야. 이 정도면 우리는 해볼 만하다. 그리고 이제 이게 부결됐을 경우에는 사실은 국민의힘도 욕먹지만은 민주당도 욕먹어요. 그러니까 뭐 열정적 지지자들이 왜 제대로 설득도 못했냐, 전략이 무엇냐, 니들 뭐 하면서 박주민 의원 또 뭐 욕먹고 또 막 박찬대 의원 욕먹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면피는 한 거지. 아. 면피는 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좀 부족했지만은 네. 다음번에는 기필고 이거 1호 법안으로 올려가지고 해가지고 바로 예? 네. 하겠습니다. 네. 이거 통과시키겠습니다라는 그런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우리 꿈과 희망. 꿈과 희망. 네, 꿈과 희망하자. 네. 꿈과 네. 희망 이렇게.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역시 혼수로 하시겠지. 플러스 여사. 아니 중요한 거는 부결됐잖아. 오늘은 그래서 다 있고 축하주를 우리가 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쨌든 네. 혼수를 하실 거야. 누구를 부를 수도 있어. 여기에는 지도부를 뭐 부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모르겠다. 지도 부를지 안 부를지. 어쨌든 혼술 이렇게 네. 가능성 굉장히 높다. 여사님하고 같이 먹거나. 제가 볼 때 지금까지 6개 포인트에서 일관되게 좋은 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런 건가요? 네, 네, 네. 이거는 저의 뇌피셜입니다. 어디까지나 폭주 김준일 쌤의 생각이다. 삼류평론가의 뇌피셜이다. 네. 홍준표 인증 삼류평론가 잡설. 네. 이렇게. 방심이 인증 가짜뉴스 제조자. 네. 김팩트, 팩트 네. 김준일 쌤과 함께. 네. 자, 그러면 드디어 이제 17표 이상 여의도에서도 설마 17표까지야 나오겠어? 라고 하는데 꿈은 이루어진다.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진다. 국민의힘 어떻게 됩니까? 국민의힘은 어떻게 될 것 같아? 아, 요새 인터넷에 많이 나오는 네. 말로 멸망. 추경호 네. 어떻게 될 것 같아? 네. 사퇴. 추경호 사퇴. 그리고 가능성 구속. 아, 이건 농담입니다.
캐비넷이 열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있어. 뭐 설마 추경호 네. 의원이 뭐 했겠습니까? 추경호 사퇴, 네. 지도부 총사퇴, 총사퇴 제출. 이거 뭐 다시 반려될 수도 있어요. 멘붕. 멘붕. 멘붕 오브 멘붕.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생각지도 못했던 시나리오예요. 여의도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국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밖에 나가지 않고 자리에 앉아가지고 다만 표결을 하러 가지 않는다. 재적 의원 수만 채우고 표결을 하지 않고 이걸 무효표로 만든다. 아. 왜냐하면 나가면은 찬성인지 반대인지 모르잖아. 통제가 안 되니까. 근데 갑자기 누가 일어나. 자. 유희동 의원이 일어나. 그러면 이미 얘기는 했지만 찬성표 찍으러 가는 거네. 아. 배신되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아, 그런 정도의 전략까지도 지금 그런 얘기하고 그런 전략이 있다. 있었다더라라는 아. 검토를 했다더라라는 네. 얘기가 나만 얘기한 거 아니야. 제발 공부하지 마지 말고. 여러 사람이 얘기를 했어. 그 생중계되는 하면서 국민의힘이 그런 전략까지 쓰면 최악의 경우에는 근데 지금 쓸지 안 쓸지 모르겠으나 그 전략 안 썼다고 생각해봐. 아, 아. 우리는 자식 표계단 해봤어. 네. 표계단 해보니까 야 17석 안 나와 괜찮아 했는데 딱 나오는 순간 아. 이거는 완전히 지도부 붕괴다. 아. 대혼란이다. 국정 대혼란이다. 자 민주당은 어떻게 됩니까? 민주당 어떻게 될 것 같아? 표정관리를 해야지. 표정관리. 예, 네, 표정관리. 표정관리라 쓰고 잔칫날이라 읽는다. 잔칫날이다. 자 잔칫날이 어디였어? 그 잔치집이었죠. 여기 네. 이제 잔치집이 여기 온 거야. 아, 옮겼다. 예, 아. 우리들이 해냈다. 아. 예, 이제 국회는 참 역동적이거든. 네. 표계산이 진짜 안 돼요. 네. 진짜 우리가 해냈다. 우리의 전략이 이겼다. 그러면 이제 또 누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개별적으로 의원들을 만나서 설득했고 누구를 했고 막 이런 거 이제 무용담들 막 나올 거야. 비하인드 스토리. 옛날에 우상호 원내대표가 네. 이제 옛날에 박근혜 네. 대통령 탄핵 시절에 때. 그때 우상호 원내대표한테 비하인드 스토리 막 쏟아내셨거든. 네.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아. 어떤 의미가 있는지. 네. 그러면서 또 이제 우리는 최선을 다하겠다 뭐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바로 실무 작업에 돌아가겠죠. 자, 그러면 대망의 윤석열 대통령은 17비 이상 나와서 가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뭘 하실 것 같아? 경로를 하시겠지. 아. 경로. 이분의 주특기야. 경로. 경로. 다시 한번 재경로. 경로. 예. 네. 재경로. 네. 그다음에 뭐해? 혼수를 하신다. 아. 외롭잖아. 아. 너무너무 외롭다고. 여기에 여사님하고 같이 아. 할 수도 있어. 아. 자. 이렇게 아, 할 거라고. 역시 전국의 중심이에요. 왜냐하면 전국이 어떻게 변하든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은 달라지지 않아요. 선택은 달라지지 않아. 아, 이분은 굉장히 일관된 분이야 정말로. 아, 내가 보니까. 자 네. 그러면 일각의 관심. 자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또 거부합니까? 만약에 이번에 안 되고 이번에 그래서 아 이번에 부결이 된 다음에 네, 네. 다음에 했을 때 네. 또 하겠죠? 또 거부하면 그날 이거를 우리는 방송을 다시 들어줘야 되나? 근데 네. 사실은 그 와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네. 게 이거를 최상병 특검이 지금 만약에 22대 국회에 네. 처음으로 발의가 돼서 네. 된다고 하더라도 네. 원래 패스트트랙을 채운다고 하더라도 네. 180일, 90일, 60일을 이제 네. 각각 뭐 이렇게 계류를 네.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거의 한 10개월, 11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되기는 합니다. 좀 어려워요. 아, 그럼 어쨌든 이번에 네. 17표 이상으로 해서 통과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시간을 벌 수 있다. 최소한 1년 정도 시간을 버는 거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1년 안에 사실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지금 이 정부에서 지금 실정으로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럼 또 김건희 특검법도 또 뭐 추진할 테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난다고 윤석열 정부가 지금 레임덕을 극복을 하고 뭔가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어쨌든 근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지자들한테 다시 1년을 기다려달라라고 하는 게 굉장히 조금 쉽지 않은 일이죠. 사실 뭐 꼭 그러니까 탄핵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조금 진실을 밝혀주기를 원하는 어떤 지지자들과 국민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지금 17표 이상을 원할 것이다. 근데 글쎄요. 이게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제가 이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오늘 막 표계산을 해봤어. 표계산을 해봤는데 아 이게 한 16개는 될 것 같은데? 그래갖고 용산이랑 오늘 한라인을 가동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처럼 독소조항 일부 걷어내고 뺄 거 빼고 받아서 합의 처리하시죠. 그냥 가도 우리가 질 것 같은데. 이럴 가능성 오늘 밤에 뭔가 굉장히 다이나믹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태원 참사 특별법하고 최상병 특검법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인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있을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태원 참사는 대통령이 그 이후에 수습 과정에서 이를테면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보듬지 못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직접적으로 사실 이
대통령의 책임이 있는 사건 자체에는 사건 자체는 그거는 서울시장의 뭐 문제가 있고 용산구청장의 문제가 있고 경찰의 문제가 있으니까 있고. 행안부 장관이 책임지고 뭐 이런 거라면은 최상병 특검은 이거는 처음에 사건 자체야 이제 임성근 사단장이 아까 얘기했듯이 책임을 져야지만 그 이후에 경로하고 그 다음에 회수 과정에서 이제 8월 2일 날 그때 활극이 벌어졌잖아요. 그때 네. 전화기 제가 한번 쫙 그려졌잖아요. 네네네. 그때 이시원 전 공직기강 비서관과 그리고 유세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이 전화 통화부터 네. 해가지고 이거는 대통령이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거야. 본인이 정확하게 이게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물론 100%를 확신할 수는 없지만은 거기까지 위기 갈 수도 있다는 위기를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이른바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대통령 경로설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사실상 인정해버리는 발언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경로한 게 죄냐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는데 이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는 성일종 의원에 대해서 이 발언이 경로가 기정사실화돼버렸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김질평론가 생각 어떠십니까? 자, 이건 제가 써야 돼. 왜 그러냐면은 성일종 의원의 그 발언을 들으면서 저는 한 드라마가 생각이 났어요. 어떤 드라마입니까?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 아시나요? 아, 부세! 예, 네, 부부의 세계. 우리 희언니. 여기서 그 바람핀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이렇게. 아, 죄가 그 아니다. 박해준 씨. 예, 네, 박해준 씨가. 네. 지금 성일종 뭐라고 했어? 경로가 죄는 아니잖아. 화낸 게 죄는 아니잖아. 경로가 죄는 아니라고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 네. 이거는 뭐야? 걸렸을 때 얘기하는 거야. 아... 걸리기 전에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해 안 해. 안 하죠. 걸리니까 얘기하는 거야. 아... 빼박이다. 왜 그러냐면은 이미 김기현 사령관 핸드폰 해보니까 그분이 이제 파일을 순진하게 그냥 삭제만 했다라는 거 아니야. 다시 복구했어 공수처가. 근데 나는 되게 합리적 의심이 하나가 있어. 뭐, 그분은 삭제를 했는데 정말로 그게 핸드폰 제출하면 복구될 걸 몰랐을까? 김기현은 내가 보기에는 고민했던 거야. 완벽하게 여기에서 내가 양심선을 하기는 어렵지만은 이미 막 진술도 다 나오고 있고 이거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라고 하면은 확고한 증거를 주기 위해서 사실은 그냥 삭제만 그 포렌식을 하거나 그, 완전 비워버려야지. 아, 그 범죄학 용어에서 뭔가 꼬리를 남겨두는 사람들이 있는데. 꼬리를 남겨두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야? 경로가 죄는 아니잖아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더 이상 부인한 이제 경로로 부인할 수 없으니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지금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기 시작한 지금 성일종부터 나오기 시작한 게 아니야 그게 최근에 양상훈 칼럼 조선일보 조선일보 주필 대표적 칼럼 중에 하나죠. 양상훈 칼럼의 23일자 칼럼 제목이 뭔지 알아? 이러면 누가 사단장 할 수 있나엔 공감한다. 이거예요. 내용인즉슨 뭐냐면은 대통령이 좀 잘못한 거는 있지만은 예를 들면 읽어볼게요. 한간의 얘기대로 윤 대통령이 이러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고 화를 냈다면 여기엔 공감한다. 아. 이게 23일 날 나왔고요. 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신동욱. 네. 신동욱 T조 출신이죠. 전 T조. TV조선 이제 이번에 당선자가. SBS 라디오에 나가서 뭐라고 했냐면은 화 좀 낼 수 있는 경로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경로 좀 할 수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성일종 의원이 갑자기 그렇게 얘기했어. 경로가 죄는 아니잖아. 뭐야 오더가 내려온 거지. 물론 이건 거칠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정부 여당이 다 갑자기 경로설을 다 부인하다가 갑자기 경로설을 인정을 하더니 경로가 뭔 포지션 태세 전환이다. 화 좀 낸다고 그게 죄야? 그게 법으로 문제가 돼? 슬램덩크의 변덕구 작전이네. 4반칙까지를 인정하는 거야. 4반칙을 당한 이후에 이게 반칙인지 아닌지 보는 거야. 그래서 심판이 안 불면 그래 여기까지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선이구나. 그러니까 거기서 거칠게 이렇게 몸싸움을 하면서 딱 심판이 이거를 파울을 부는지 안 부는지 그런 작전까지 왔다. 그러니까 사랑이 죄는 아니고 경로는 죄가 아닌데 제가 말하는 거는 지시를 해가지고 회수를 하려는 거는 죄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야. 무슨 뭐 이상한 소리도 하지 마시고 좀 이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왜 갑자기 이시원이 임성득 국가안보실 2차장이 갑자기 왜 전화를 하고 난리야 그러면은. 자 이쯤에서 시종땡의 시그니처 이제 표결을 24시간도 안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에게 결정을 앞서 이거 하나만 고려해라 숙제를 내준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안 합니다 여러분. 그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공천권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있지 않다.